부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 믿고, 아,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김 씨는 이 씨에게 관리해야 할 유튜버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관리 그거 하라 그러게. 기자님이 언젠가 제편 되리라 믿고, 아,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또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 공직자들 너무 문제 많아요. 아니, 또 누가 땅 투기라도 했대요? 늘 있는 일은 아니겠어요? 전과 사범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공직에 발 묶히게 국민들이 감시라도 해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사이트마다 돌아보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TV 1호화 콜!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